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형태로서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이 조금 이상한 형태가 돼 있죠? 상이 뜰 수가 없어요. 포장이라. 그리고 또 병도 함부로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포가 있어가지고. 자, 지금 상황이 조금, 아리송한 모양인데, 조금 지금은 부동수예요. 그런데 이길 때까지도 부동수로 이기지만은 상대방을 아주 좀 기분 나쁘게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힌트는 바로 이 포가 패착이 자리에 가 있어요. 상기를 막아놨죠. 이 포만 아니면은 초에서는 지는 일이 없을 텐데 이포 때문에 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기는 수를 한번 수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이긴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긴 수순이 아닙니다. 예, 여섯 수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쪽에 움직이지 말고 이 포가 사중 공작을 해놓고서 움직여야 됩니다. 초에서는 둘 곳이 없죠? 한 소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자리로 갑니다. 자, 한 소시죠? 다시 이쪽을 넘어갑니다. 한 소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포가 요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여길 갈까요? 예, 맞습니다. 이 상이 못 나오게. 이쪽으로도 못 가죠? 아주 기분 나쁩니다. 그럼 또 여기서 한수 쉬어야겠죠? 상은 어차피 나갈 생각 안 했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안에서는 이 상을 풀어줘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병이 옆으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였는데도 이 상은 못 나가요. 잘 보세요. 지금 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포장을 치면은, 예, 이 상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 포가 자리를 딱 잡았어요. 또 이쪽 자기네 포가 자리를 꽉 잡았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포로 상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 포로 장군을 치면은 상이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렇게 해서 아니 요 상기를 막으면서 이기는 장기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